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19세 21세 아주 젊은 두 선수. 주장이 리우창이 약간 더 큰 모습. Introducing first, standing on lef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He has 6 bouts and 4 wins professional records. 2 of those wins by knockout. Belongs to CGT China. Weighted in 48.6 kilos and stands 168 centimeters high. I've been prepared for this battle already. Shooting star from China, Liu Cheng! Liu Cheng 선수 소개되고 있습니다. Fighting, Red Corner, 신장 160cm, 18장 12승 6패, 군산, X-Gym 소속, 허리케인 조, 조! 허리케인 조, 조 아르투르입니다. 18전 전적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본경기는 3번 도라운드 엘본 비교 제외한 맥스 FC로 승리입니다. 본경기의 시민 김도영 심판입니다. 맥스 FC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 오늘 두 선수 중에 한 명에게 돌아갑니다. 맥스 FC가 챔피언 벨트가 뭐 속속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챔피언이 이미 있습니다. 바로 여성 벤터급 잠정 챔피언 아카리 유니온 선수인데 글쎄요 이제 또 한 명의 외국 선수 챔피언이 단체에 탄생하게 되겠군요. 조 아르트로냐 리우챙이냐 두 선수 마주합니다. 저는 이 리우챙 선수 닉네임에 유성이라고 써 있어서 이게 뭔가 했는데 방금 영어 아나운서가 슈팅스타라고 아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유성이군요. 네 유성.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리우챙 선수입니다. 자 지금 리우챙 선수는 중국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태국의 지금 푸켓에 있는 박라 스튜디움에서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나 동그랗게 뜬 눈. 저 아르트로. 라운드 1. 뭐지? 이런 표정 아닙니까? 경기 들어갑니다. 1라운드고요. 저는 이제 조 아르트로 선수가 이제 저희 체육관에서 시합을 했을 때 처음 경기를 봤거든요. 네. 아, 근데 바디 블로우가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번 대회에서도 또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줬지. 상대방은 정말 태국의 본고장에 가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실력은 입증이 돼 있는 거고요. 아, 되게 무에타이 스텝을 양 선수가 밟으면서 아, 신중하죠. 1라운드 바디 타이밍 좋아요. 리우챙 선수 접근합니다. 조아르투르 선수는 조금 거리를 잡아서 가까이 가야 지금 펀치 공격이 아직까지 저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리우칭 선수가 킥 공격으로서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신중해요. 두 선수 모두. 네. 아, 리우칭 선수도 갑자기 눈을 똑같이 뜨고 있는데요. 아우. 러블러. 자, 러블러 한번 나올 때마다 철렁철렁합니다. 네. 정말 안 되죠. 자르트르 다가가면서요. 자, 눈빛 뭐지? 빨리하죠. 네. 인사이드 레킥. 레프트 뻗어보는 류체. 자, 지금 연타로는 공격이 잘 안 나오는데. 스킬의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요. 받아치는 거, 공격의 타이밍 굉장히 좋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스텝 밟아봅니다. 자, 왼발 높게 올려봤던 레오첸. 조아르투르 바디. 아 맞았어요. 조아르투르 선수 라이트 라이트 다시 한번 지금 아, 걸려요. 챔피언전이라는 것에 걸맞게 두 선수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30초 지금 1라운드 탐색전도 하면서 두 선수
레오체. 자르트르. 펀치. 지금은 두 선수들이 길게 콤비네이션을 이어가진 않아요. 네. 저하르트로 접근하면서 레어킥 계속해서 날리고 있습니다. 2라운드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1라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1라운드 경기는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아, 지금 이제 챔피언전이기 때문에 5라운드 경기를 펼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탐색을 하는데 역시나 계속되는 콤비네이션을 하지 않고 짧게 짧게 원투킥까지만 공격을 하면서 서로 탐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리우첸 선수의 경기를 제가 이제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1라운드만 뛰는 걸로 봐서 지금 모습으로는 아 굉장히 저 선수가 수준이 높구나라는 것이 드리빙과 킥 공격 그리고 공격 타이밍에 굉장히 절묘한 그 시간 차이가 있는데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2라운드 접어듭니다. 레오첸과 조아르트루가 1라운드에 완전히 좀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제 2라운드 김성수 위원이 리우첸도 높은 실력이다 좋은 실력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렇게 이제 보통의 선수들이 공격이 나오는 타이밍에 가드를 하거든요. 지금 리우첸 선수 보면 조아르트루 선수가 킥을 차거나 또는 펀치를 뻗을 때 킥 공격을 같이 받아주고 있어요. 네. 아, 왼발이 아주 가볍게 올라오는데요. 조아르트루. 자, 선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상대방을 마주했을 때 언제 공격하지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언제 공격하지는 상대방이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는 것이죠. 네. 지금 레우챙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죠. 타이밍 굉장히 좋죠. 아, 까다로운 상대네요. 아, 이게 두 선수가 실력이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펀치 대봤습니다. 조아르트르. 왼발. 지금은 두 선수가 모두 가랑비처럼 계속해서 짧은 공격들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 어쩌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몸이 좀 무거워지고 스텝이 묶이기 때문에 지금 리우챙 선수가 로우킥을 한번 허용했는데 저것들이 나중에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가서는 큰 발목을 잡게 되겠죠. 그게. 자, 레어킥 지금 노리고 있어요. 조아르트루. 라이트. 리우챙. 아, 조아르트루 선수. 지금 가드를 우리 선수들이 배워야 될 게 저 모습이거든요. 가드가 떨어지진 않아요. 공격을 하고 난 다음 또 공격을 할 때. 아, 상대방이 공격이 들어올 때도 네. 정말 뭐, 리우챙 선수도 미소 잃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해주고 있고 자, 하지만 지금 로우킥과 짧게 들어가는 저 펀치를 리우챙 선수가 조금 조금씩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제 몸은 서서히 이제 느려지는 거죠. 저것이 이제 거듭이 되면요. 아, 지금 왼손으로 라이트. 원투 조아르트르 라이트 레프트 다시 인사이드 레어킥 왼발이 그냥 뭐 정말 가볍게 올라오네요. 네. 높이 또 변화를 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한 번만 때리게 되면은 선수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줘야 됩니다. 네, 지금도 왼발 바디. 2라운드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두 선수 갖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꺼내 보이면서 1라운드까지. 아, 지금 조아르트루 선수 짜증을 많이 내네요. 네. 세컨치기에다가 짜증을 냈어요. 아, 라이트 한번 꽂히는 장면. 리우챙.
이 화면이 잡힐 때마다 양 선수가 서로 펀치를 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에서 한번 치고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주먹이 따라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타이밍들을 서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레우첸이 6전 전적이라서 그렇게 많은 프로 경기라는 선수가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도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우첸과 조 아르투르의 플라이급 챔피언십 매치. 시작하자. 3라운드가 되겠습니다. 라운드 3. 3라운드 시작이 됐고요. 류칭 조아르트르. 자, 가드를 바짝 올렸어요. 조아르트르 선수. 지금부터 이제 두 선수 모두가 다 이제는 경기 중반으로 넘어섰거든요. 지금부터는 승리를 위해서 점수를 많이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땀도 이제 날 만큼 났고.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경기가 되겠죠. 자, 거리 주고 빠지고 있습니다. 류첸 킥 넣으면서 왼발 조아르투르 레킹 스텝 굉장히 좋아요. 자, 받아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류칭 선수. 와, 두 선수가 아주 이제 최고의 기량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펀치 스피드 빠르고요. 류칭. 조아르투르 선수의 이제 주먹의 무게가 계속해서 실리고 있죠. 자, 바디를 때리려고 지금 조아르투르 선수가 페인트를 줬어요. 바디 쪽을 보면서 움직이려다가 로우킥을 쳤거든요. 네. 아, 여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렵습니다. 조아르투르 먼저. 킥스는 레오체. 레프트. 하긴 레프트 걸렸는데요. 류칭 슬며시 웃으면서 지금 접근하는 모습. 지금까지는 두 선수가 크게 욕심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길게 컴비네이션의 합이 맞춰지질 않았거든요. 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이제 그렇게 긴 합들이 나올 건데 그 전에 1, 2라운드 때에서 이제 잔맨을 맞았던 것들이 지금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그렇군요. 라이팅 접근하는 조아르트르 킥 넣으면서 안면 쪽에 펀치까지. 아르투르 선수는 한 대씩 정타를 치고 빠지거든요. 네. 파이트. 왼손 씁니다. 조아르투르. 레프트. 재배 걸리는 류칭. 바디. 한 대를 제대로 안 맞네요. 조아르투르 선수가. 3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킹 넣고 조아르투르 라이터. 지금 맞았어요. 라이터. 자, 조금씩 조아르투르가 더 많은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3라운드까지 오늘 챔피언십 매치이기 때문에 5라운드까지 예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킥만 없을 때는 복싱 경기 보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킥 타이밍을 잘못 주게 되면은 공격을 엄청나게 허용하기 때문에 서로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킥 다음에는 반드시 주먹 공격이 이어지는데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가. 네. 레우첸 선수도 좋은 기량을 3라운드까지는 보여줬습니다. 3라운드에는 조아르투르가 기습적인 그 니킥 공격을 한번 넣기도 했었고요. 자, 이제 곧 4라운드 이어지겠습니다. 네, 경기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아르투르 선수가 지금 이제 4라운드 오기 전까지 로우킥과 그 다음에 펀치 공격으로서 안면 부위를 한 번씩 때려주고 있었거든요. 네. 그들이 지금은 이제 효과가 나오는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라운드 2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4라운드. 레우첸 접근합니다만
자, 아르투르. 왼손잽. 원투. 브루. 리우 챙 듣습니다. 자, 코너에서 피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두 선수. 라이트. 저 아르투르 퍼치 걸려요. 네킥 다시 한번 주먹. 라이트. 네. 리우 챙과 퍼치 대결입니다. 자, 라이트.